자, 여러분들 지금 백지를 보고 계십니다. 자, 아 정말 지금 굴이 정말 많이 변했죠. 진짜 이 친구들이 굴을 맨날 변해가 번 아 그 바뀌어가 바꿔가지고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원래는 여기에 이쪽에 굴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간에 이 친구한테 또 저번에 이 햄스터 툰툰이한테 줬던 것처럼 이렇게 군뱅이라도 준비를 했어요. 예.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귀뚜라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뚜라미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. 그래서 군뱅이도 무서워할 것 같지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친구야 일어나자. 니네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아니니? 쟤네 진짜 인꼬부부예요. 인꼬부부 정말로 사이가 너무 좋아요. 예. 여기다가 군뱅이를 이렇게 껴놓으면 될 것 같다. 딱 좋아. 딱 들어가요.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딱 껴놓으면은 어이구 좋다. 와 정말 꿀잠 자고 있는데? 아니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또 잠을 잤는데 갑자기 또 누워가지고 저렇게 쿨쿨 아이고 떨어졌다. 아였구나. 어이씨 구멍이 들어간 줄 알았어.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. 귀뚜라미랑 뭐 반응은 솔직히 좀 다를 건 없는데 예, 어이구 지금 막 뒤지고 있습니다. 저 친구가 암컷이네요. 저 친구가 여자친구, 이 친구가 남자친구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얘네들은 진짜 야생성을 솔직히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이 군뱅이가, 귀뚜라미도 그렇고, 이 군뱅이를 이렇게 안 먹는 거 보니까, 아니, 쥐들은 진짜 농담 아니고 군뱅이한테 환장할 수밖에 없거든. 진짜 여러분들. 팩트, 진짜. 군뱅이는,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, 이 친구들. 아, 너 그런다, 진짜. 너, 와, 니네 뭐 하는 거야, 지금, 어? 와, 아까 구멍과 구멍 사이로 뽀뽀를 한 것 같은데? 이런 사이좋은 인간들, 이거 아주 누구는, 어? 솔로라서 서럽겠네, 아주 그냥, 어? 일로 와, 그치. 자, 얘 진짜 안 먹으려나 보네요. 예, 지금 뭐 반응 보니까. 살짝 이제 맛은 봤어요. 예, 맛은 보는데,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, 이게 뭐, 네.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죠? 또 그거를 왜 먹니? 그 핀셋에 묻은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을래? 이거? 그래갖고 얘 니네 거기를 집으로 만들었구나. 애초에 와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. 그죠?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예. 네. 본격적으로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. 야 너 진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정말 이게 당연한 겁니다. 이게 이거 가져가는 거 봐 저거.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. 이게 백쥐들이 야생에서 저런 거 사냥한다니까요. 예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쥐나 햄스터나 이런 설치류들 저 간에서 아주 대놓고 뜯어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뒤태 저거. 살인적인 뒤태. 야 정말 뭐 시궁쥐 이런 쥐들이 저런 거를 많이 먹습니다. 예 실제로 야생에서 저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지금 막 뜯어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예. 진짜. 와우. 정말 먹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근접 촬영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. 뜯어먹고 있어요. 지금 이게. 와, 정말. 겉으로만 봐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예.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. 자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이 봐봐 저거 군뱅이가 저기 시체가 있는데 잠깐만요. 봐봐 저렇게 저렇게 대놓고 뜯어먹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네 대놓고 뜯어먹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 군뱅이 먹으면은 저 친구들 정말 건강해지거든요. 진짜로 파워풀해져요. 파워풀 진짜 농담 아니고 예 진짜로요. 그래서 주는 겁니다. 이 친구들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요. 제가 뭐 재미로 군뱅이 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친구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어쨌든 지금까지 백쥐의 군뱅이 반응이었습니다. 아주 미친 듯이 먹네요. 역시 햄스터죠? 역시 쥐죠? 자 다음 시간에 뵐까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뵐까요? 뿅!